안녕하세요. TV 홍카콜라입니다. 요즘 핫한 홍준표의 청년의 꿈 커뮤니티가 청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청년이 물으면 홍준표가 답한다. 청문홍답. 가장 재미있는 게시물만 모아봤습니다. 청문홍답 하이라이트 지금 시작합니다. 내년 경남지사 출마 가능성이 있나요? 그기는 졸업했어요. 멘탈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. 기말고사 3주 앞둔 중2입니다. 기말고사 공부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좋지 않아 잘 안되네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시간 있을 때 절에 가서 참선을 해보세요. 꼭 몸관리하셔서 다음 대선 부탁드립니다.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. 준표 형님에게 안철수란 굿브랜드. 경선 결과 후 사모님의 첫 말씀은 궁금합니다. 이게 내 팔자인갑다. 수고했어요. 2030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을 때 기분은 어떠셨나요? 처음 정계 입문할 때처럼 어리둥절했습니다. 경남지사 시절 문재인 당시 대표와 대담을 하셨었는데 악수하자는 손을 내미는 대표님께 저렇게 삿대질을 한 문재인 당시 대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어이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지요. 홍준표 의원님, 저 며느리 할래요. 아들도 둘 다 짝 있어요. 답변은 의원님이 직접 다시는 건가요? 직접 답니다만 어째 사진이 손석희 박사 사진인가요? 홍준표 의원님이 가장 좋아하는 개그맨은 누군가요? 이경규. 경선 때 청년들이 만들어준 홍보물이나 포스터 중에 가장 마음에 들거나 인상 깊었던 게 무엇인가요? 무야홍 우대홍입니다. 끝!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청문홍답은 계속됩니다.